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파동은 갈수록 그 양상이 아주 희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명을 내꽂고 비명을 내쳤다 그렇게 하고 해서 뭐 룰도 바꾸고 여론조사도 영토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 김혜경의 말하자면 수행을 담당했던, 대선 때 김혜경을 담당했던 인물이 자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이 됐어. 그래서 이것 또한 이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친명만 하더라도 지금 넌드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김혜경, 이 수발했던 인물까지도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40%대가 나오고, 지금 김혜경이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은 1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나, 지명도를 보나, 현역을 보나, 이런데, 자, 이 이재명 쪽에 이 그 친명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김혜경이라고 할까. 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찰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전남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 공천 배제하고 이 지역에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권향엽은 이재명의 대선 기간 동안에 캠프에서 김혜경을 보호하는 부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천이다. 자, 이 김혜경을 위해서 봐준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지금 안에 그 이재명의 사이트에 재명인의 마을에도 이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자, 이 대표가 공천단이 5개에서 10개 정도는 마음대로 못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마음대로 하는 게 한 5자리에서 10개가 된다는 겁니다. 일부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자 자 이런 걸 올리지 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양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강행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자 이 해도 너무 했다,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일 날 민주당의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에 여선 전략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권향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위에서 현역인 자, 이 서동용 의원 경선을 붙이는 게 어떻겠냐,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붙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의견이 묵살됐다는 겁니다.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이 권향엽 예비후보가 전략 공천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된 것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이 여성 전략 특구가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여성과 남성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선 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을 수행했던 그 부실장을 공천했다는 겁니다. 월등하게 지금 현재 있는 의원이 경쟁력이 뛰어나고 지지율도 두 배, 세 배, 세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그래서 이 하위 20%에 속하지 않은데 지금 이 현역인 서병영 의원은 자,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면서까지 자, 여기에 이재명 부인의 수행을 담당했던 권향엽 후보를 공천한 것을 두고서 자, 말하자면은 김혜경과 인연 때문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도를 보면 이 권향엽 후보는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의 부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해식 의원 배우자 실장입니다. 그리고 정은혜 전 의원 여기도 부실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김혜경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권향엽 예비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KBS 방송총국이 지난 12월 20일부터 30일에 진행한 이 지역 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이걸 해보니까 자, 이 권향엽이 자, 이 14% 그리고 서동욕 의원이 40%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현격하게 지지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김혜경의 수행 비서를 했던 인물을 여기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만든 팬카페 이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자, 이 권향엽 후보가
자, 김혜경 수행을 맡았던 이력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 지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읍 공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권 후보가 단수 공천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분명 권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의 부실장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첨부했는데 댓글에는 대표가 공천 자리, 자, 5석에서 10석 정도 마음대로 못하냐? 답답하다. 이런 반박이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 국회의원 자리수가 5석에서 10석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 이걸 보면 지금 당 대표가 5석에서 10석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만 내려꽂는 것도 지금 이 안에서는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혜경까지 봐주고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컷오프 돼 있던 서동영 의원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서, 자, 여성 전략 특구 지정에 반발해서 이걸 재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은 그야말로 사천이다. 마음대로 한다. 이재명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마음대로 공천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 그래서 줄줄이 탈당을 하고 있고, 뭐그 세력들이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자, 미래의 연합, 이런 거를 만들고, 또 민주연합, 이런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대응한다고 하는데, 자, 공천 문제는 그야말로 개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공천, 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김혜경의 수행 부실장을 맡았던 사람, 수행 비서까지 내리꽂는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이건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